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10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았더니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발전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10대 뉴스가 어떤 뉴스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날개의 끝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색동 날개를 통해서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룩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저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2017년 경영 방침인 4차 산업사회 선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주 빨갛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글씨를 보여드리는데요. 4차 산업사회의 선도입니다. 이것이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와 함께 경영 방침인데요. 올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금호산업, 아시아나 IDT까지 4차 산업의 선도를 하자는 아시아나 그룹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올해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인 4차 산업 사회의 선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삼았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또한 어떤 제안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닥뜨려 있는 이 항공산업계에서도 사실 아시아나항공도 어려움을 타개하고 발전해야 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역력하거든요. 그런 항공사에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하게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바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뭐 빅데이터 이런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여행객들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그 구축한 작업을 가지고 또한 어디를 또 취향할지에 대해서 항공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사회 주제인 4차 산업의 선도라는 것이 이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여행할지 또한 어느 곳을 또한 방문할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항공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취향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승객들이 어디를 많이 여행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많이 방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차근차근 잘 모아서 취향지와 또한 전세기까지 그리고 또한 승객들을 다음에 어디를 취향할지에 대한 결정도 사실 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빅데이터를 모음으로 인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4차 산업의 선도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하고자 라고 했냐면은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첨단 항공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안전성과 쾌적성 그리고 승객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또한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영업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삼고 있는데요. 여객과 화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또한 항공 운송 사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에서조차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영업 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부터 또한 취향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한 여객끼리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요부터 파악하고 최종 서비스에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도록 자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운항하겠다라는 것이 아시아나의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방침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R 가지고 가상현실을 통한 또한 최신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 또한 이런 일반인들도 이런 VR 현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에서는요, 이런 360도 VR 영상을
통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굉장히 얻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오즈 로마를 보여줘라는 영상을 통해서 아시안항공이 취향했던 이탈리아 로마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조회수가 833만 건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았고 또한 이 로마에 대한 또한 수요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가장 큰 경쟁력과 또한 가장 큰 경쟁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가본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가상현실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을 이미 다 느낀다면 사실 아시아항공이나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서 가보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상현실이 발달을 했고 또 그곳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는 건 좋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직접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시아항공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의 기술을 교육 부분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A350 기종이 새로 도입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A350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냐? 자,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상현실을 VR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자, 승무원들이 실제 타지 않은 A350 그 비행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지만 이 비행기 구조 및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한 실제 탑승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실제 느끼는 것처럼 실제 비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4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을 고객의 수요를 높이기도 하고 자, 교육하는 승무원들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인데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뉴스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늘 위 호텔이라고 불리는 A350에 대한 도입입니다. 사실 A380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그 기종의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항공도 사실 이제는 6대를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항공사로서의 면모를 굉장히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380 대형 항공기를 통해서 자 LA나 프랑크푸르트 등 가장 큰 3개의 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A380은 1층과 2층으로 모든 전층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A350을 도입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A350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A350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한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런 A350을 도입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대형기가 아닌 A350은 중형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확대된 기내 공간 그리고 또한 편의를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중형기를 이용할 때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시아항공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A350이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공기를 타보기가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A350은요. 4월 1호기를 도입해서 인천 오사카나 인천 마닐라 노선 등 자, 굉장히 많은 여객수가 한 번에 이동을 하면서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선에 적극 투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위 호텔이라고 불리는 A350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자, 제일 첫 번째로는요. 기내 쾌적함을 극상승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 3분 주기로 깨끗한 공기가 정화되면서 자, 앉아 계신 승객들이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화시켰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기내 소음이 크다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아시아항공도 마찬가지로 자, 중형기인 A350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가장 승객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 기내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에서 6dB 이상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용하다, 기내가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기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두 번째 특징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자, 이 날개 끝을 보고 계십니까? 이 날개 끝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대한항공에서는 윙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에어버스 제작사는 이것을 샤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과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작사가 좀 다르게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사에서는 윙넷, 자, 에어버스에서는 샤크렛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이 A350은요,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샤크렛이라고 이 날개 끝의 부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크렛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바람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런 바람의 적용, 그러니까 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소용돌이처럼 막 돌아가는 비행기 끝에 날개 현상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잡아주고자 또한 기내 그런 많은 작동을 하겠죠. 그런 것을 또 하려면 연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부분을 조용하게도 하고 또한 멈춰줄 수 있도록 잘 조용하게 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기종 대비해서 25% 정도의 연료를 소모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시아나항공으로서도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중형기라고 하는 이 A350기에는요, 보통은 이코노미 좌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서는요, 이코노미 스마트룸이라는 좌석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코노미 스마트룸이라는 것이 보통 이코노미 좌석을 말하는데요. 이코노미 다른 이코노미 좌석보다는 조금 더 앞 좌석 간의 거리가 넓어지게 만들면서 비즈니스 좌석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앉아가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또한 앞 좌석 간의 거리가 여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좌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좌석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코노미 스마트룸입니다. 그래서 앞 좌석이 7에서 10cm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1cm, 2cm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7cm, 10cm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유로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앞승객이 뒤로 젖힌 의자를 가지고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서 보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승객으로서는 조금 더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이코노미 좌석이지만 이코노미 스마트룸이라는 좌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승객의 만족도를 높였고요. 또한 이 좌석을 선택할 때는 약간의 조금 더 추가된 요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A350을 도입하면서 조금 더 넓어진 좌석, 그리고 좀 더 편리하고 또한 안락하게 하면서 조금 추가된 요금을 내더라도 아시아나항공도 유리하고 승객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최대한 만들어진 부분이고 또한 이 좌석을 이용하고 싶다면 미리 전화하실 때 이코노미 스마트룸 좌석에 대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내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인데요. 기존 승객들에게 한번 여행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기사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의 승객들이 다른 서비스, 특화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커피 라떼, 라떼 아트 같은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서비스는 필요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셨고요. 기내 예약 판매 서비스거나 사전 주문 예약 판매 서비스거나 이 바로 말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의 변화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앞에서 재미있게 설명하거나 율동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 위에서도 땅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기내 와이파이나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통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도 반드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와 같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요구를 한다. 그런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현재 요즘 시대에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요구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공에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로밍 서비스, 그 다음에 기내 와이파이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추가로 받는 돈은 따로는 없지만 통신비 정도만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3호기를 도입했는데 올해 4호기까지 도입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이 비행기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중형기에 대해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 A350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중장거리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쾌적함과 고객의 만족도 요구를 잘 활용하여서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350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의 세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보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 하면 여러분들이 특화 서비스를 말하고 싶을 텐데요. 라떼아트나 아니면 뭐 마스크팩 서비스, 그런 재밌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고 사군자 서비스든 참 특이하고도 다양한 서비스가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텐데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김수천 사장님이 오시면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두 개의 모토로 굉장히 발전하게 그것을 가지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인데요. 바로 퍼스트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사실 올해의 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멤버십 서비스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발전한 상황이고 또한 다르게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퍼스트 멤버십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나요? 예,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왕복 구매했을 경우 자 유럽이나 미주 노선에 물론 해당이 되지만 이런 왕복으로 무조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무료는 아니고요. 연 회원권을 구입하신 고객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한번 타봤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미드노선 왕복을 이코노미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50 정도에서 200 정도를 보통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일 경우에는 500에서 600, 그러니까 3.5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왕복으로 구입한 승객들이 만약 연 회원권 130만 원으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연 회원 1년간에 한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떠세요? 사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130만 원을 내고 1년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면 한번 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가격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이런 퍼스트 멤버십 서비스를 내놨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한 번쯤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시고 싶은 여러분들의 소망처럼 한 번에 탈 때는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왕복일 경우는 1,000만 원인데 비즈니스를 왕복으로 이용하고 연 회원권 130만 원을 냈었을 때 이렇게 뉴욕도, LA도, 또한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를 갈 때도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낮춤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쟁력 부분을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2016년에 나왔을 때는 저렇게 연회원권이 아니라 1회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한 번에 대한 것은 조금 없어졌고요. 이제 연회원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멤버십을 론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의 품격 높은 서비스를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리고요.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죄송하지만 타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타 항공사의 고객을 다시 한번 자사의 고객으로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으로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외항사나 아니면 국내 모 항공사, 다른 항공사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할 뿐더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에 대해서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작년에는 이런 퍼스트 멤버십, 올해에는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퍼스트 클래스 탑승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급상승하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수의 인원만이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프리미엄 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중은 8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20에서 40%가 달할 정도로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시아나항공을 차지한다는 부분이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명의 이코노미 승객보다는 자, 두세 명의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그리고 한 명의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을 높이고 또한 수익 면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승객을 또한 모집하고 또한 승객을 더욱더 확장하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실제로 퍼스트 멤버십에 이어서 두 번째 나왔던 서비스가 바로 올해 나왔던 서비스입니다.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자, 제목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지금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시아나항공은요, 비즈니스 좌석을 결제한 고객들에게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아까는요, 비즈니스석을 왕복 결제한 분들에게 연회원권을 구입한 그 고객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드린다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을 뿐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좌석을 예약하고 결제를 한 고객에게 퍼스트 클래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잉 747-400 기종에 한해서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잉 747-400 기종에서 비즈니스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일정 금액을 추가 지불하면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여행을 하시는 분들 또한 좀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한 자 어머님들 어떠시죠? 미국에 여행하시는 어머님들, 할머님들 자 그럴 때 비즈니스석을 보통 예약을 해드리는데요. 조금만 추가 지불하시면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서 가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에어버스 같은 A350이나 A380은 아니고요. 단지 보잉 747-400 기종에 좀 한해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보잉 747-400 기종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딱 석 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석 대를 탈 때 이렇게 비즈니스 좌석을 결제하였다면 좌석에 대해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대해서 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고객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회사로도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잉 747-400 기종 같은 경우는 퍼스트 클래스가 10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좌석에 앉아서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아니라 퍼스트 좌석이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가격을 보시겠어요? 자, 마닐라, 하노이, 호찌민, 홍콩, 다낭,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단 10만 원만 내시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좌석을 왕복하신 경우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서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10만 원만 내시면요.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여행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혹신 넘치시죠? 한번 타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기종은 B747 기종에 대해서 조금 기종이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은 구간에 중국이나 동남아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돈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서비스. 자, 그래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에도 또한 일임을 한다는 부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을 서비스하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많은 돈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예,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다섯 번째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또한 어떻게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섯 번째 뉴스 되겠습니다. 자, 전세기 운영입니다. 자, 이 전세기 운영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보면 신규 취향이 조금 더 자유롭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신규 취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공사로서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잘못 신규 취향했다가 손해가 나면은 자, 굉장히 손해를 발생할 수 있겠죠. 회사로서는 그래서 그런 도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취향제 결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요. 이렇게 전세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신규 노선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아나항공이 어디를 예, 전세기를 통해서 신규 취향 노선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수익에 대한 향상에 대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이 이 바로 전세기를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할 텐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기. 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바로 전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기는 여행의 성수기가 있을 동안 또한 고객의 수요가 잠시 동안이라도 집중됐을 경우 자, 임시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임시적으로 운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승객들이 얼마만큼 그 수요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여름에도 하계 성수기 기간 동안 전세기를 운영했는데요. 바로 이 세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규 취향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전세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승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항공사의 가장 큰 이제 주요 부분인데요. 어디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6월에서 10월까지는 주 2회 인천 베네치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도시죠. 수상 도시로 알려진 베네치아를 갔고요. 그다음에 8월 4일에서 18일까지는 일본 하코테테를 운항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9월 30일 그다음에 이제는 추석 때 여기를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가족 여행으로 많이 가는 베트남의 푸꾸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취향하는 곳은 아니고 또한 정기적으로 취향하는 곳도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4차 산업의 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겠다라고 경영 방침으로 말했다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고객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승객이 직접 이용하고 예약률이 높아진다면 탑승률이 높은 이곳을 취향하지 않게 될까요? 취향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다음에 일본의 하코타테,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자, 베트남의 푸꾸옥을 아시아나항공이 계속해서 승객을 모실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 여행, 그다음에 또한 재미있게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일본의 하코타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서유럽에 대해서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 자꾸만 물이 점점점 차서 수상 가옥이 가라앉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가서, 자, 세계의 여러 부분을 구경하고 싶은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전 세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고객들의 필요를 돕고 있는데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 첫 나들이를 발달 장애아들의 그 나들이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돌골수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긴급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임시 확장하여서 여객을 운송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아시아나항공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좋은 이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하면 떠오르는 게 서비스 아니면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 같은 좋은 이미지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저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실은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은 승무원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교실은요, 아시아나항공의 정말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1988년에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국내 항공사에서는 대형 항공사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아름다운 교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기도 하면서 중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소망을 담고 있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벌써 6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까지는 중국의 최다 도시를 가는 항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노선이 조금 주춤하는 바람에 이제는 중국 최다 도시를 가는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도움을 많이 받았기도 했겠지만 또한 도움을 주려는 많은 노력을 이런 아름다운 교실에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벌써 아름다운 교실이 중국에서는요, 27번째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드 배출 인해서 한중 간 관계가 좀 악화되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끊임없는 그 인내심과 또한 그런 차원의 민간 차원의 그 앞장서려고 하는 그 활동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에 있는 장시성에 위치한 루티안 소학에서 27자 아름다운 교실을 펼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승무원이 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한 퀴즈도 내면서 자, 보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쵸? 아이들조차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나서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될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 다른 항공사보다도 아시아나항공을 되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또 외항사를 이용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선택해서 이용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창춘, 웨이하이, 옌타이, 시안, 진안, 난창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도시에 점차 퍼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이미지가 자, 아주 전국 중국의 여기저기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정말로 확대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개 학교, 3만 명의 학생, 그리고 11억 원의 상당의 교육용 기자재를 기부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예, 이 바로 아름다운 교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아름다운 교실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3회째 베트남 아름다운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전세기 운항에서도 보셨겠지만 베트남
푸꾸옥을 지금 아시아나공이 전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만큼 아시아나공은 베트남에서도 자 하노이, 다낭 그리고 호치민까지 세계 지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푸꾸옥까지 감으로 인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가는 도시가 이런 베트남일 정도로 아시아나공이 이제는 베트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다. 그쪽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시아나공은요, 동남아나 중국 등 아시아나공이 조금 더 진출을 확장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여러분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일반 기업에도 많이 서류를 내고 있지만 좀 취업이 안 돼서 많이 고민이 있을 텐데요. 이런 아름다운 베트남 교실을 통해서 그 베트남에 있었던 그런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로 현지 기업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또한 100명의 여성, 현지 여성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도 연계해서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름다운 교실을 통해서 한글 또한 영어 컴퓨터를 다루는 법 등 어떻게 보면 취업에 필요한 또 과목을 가르치고 또 함께 성장함으로 인해서 동방 성장하는 아시아나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소식은요. 바로 아시아나공의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니세프와 협약했다는 그런 소식이 이번에 들렸는데요. 바로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공이 유니세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사장님께서 유니세프 이 마크가 있는 상자를 들고 계시죠? 바로 협약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아시아나공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많이 유니세프와 활동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호치민 지역에서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아동 보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2019년부터 3년 동안 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아동들 돕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번에 했던 유니세프 협약이고요. 사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아시아나공에서는요. 1994년부터 기내에서 모여지는 잔돈을 가지고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는데요. 그 돈이 지금 무려 121억 원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자, 94년부터 했었던 23년의 노력이 벌써 121억 원이나 모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잔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동전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승객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사실 그걸 갖고 와서도요. 사실 외환은행이나 다른 은행 가셔도 사실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아나공 이용했을 때 유니세프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동전 하나하나씩 모아서 94년부터 시작된 그런 동전 모으기가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벌써 121억 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세프와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아시아나공이 함께 상생 협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생을 통해서 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한 유니세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하는 아시아나공 모습이 정말로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도와주기보다는 기내에서 자 승객과 함께 또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그 모습이 점차 확장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23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인내의 아시아나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한 아시아나공은 상생 경영에 대한 가장 대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금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단체와의 윈윈 작전을 통해서 혼자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공업계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수 협력 업체를 발굴하여서 그 안에 일하시는 인재들을 또한 좋은 기회로 또한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외 팬 투어입니다. 사실 아시아나공의 근무자가 아니라 아시아나공의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아시아나공과 함께 협력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선발될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나무는 포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시아나무가 가장 중요하게 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상생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무의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상 휴가는 여러분들 아마 모두 아마 꿈꾸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2002년부터 협력업체의 우수 직원들에게도 그런 관리자를 대상으로 팬투어, 해외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돕고 있는 직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시아나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렇게 협력업체에서도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한 성장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상생 경영이 있었을까요? 자, 살펴보시면요. 8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드 배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광업계가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요. 끊임없이 중국과 또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국 알리바바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3개사가 3자간 업무 제휴를 했는데요. 한중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알리바바에서 고객을 모시고 오고 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서 다른 해외 여러 지역을 갈 수 있게끔 협약을 맺고 또한 함께 발전하자는 협약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시아나항공은요.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엄청난 거대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시아나항공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고객이 있는 바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젠간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과의 협력업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중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함께 상생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요. 기내식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내 합작인 하이난 항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고메라는 회사와 함께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난 항공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의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항공사 하이난이 정말 최대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 고메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수를 하면서 하이난항공과 함께 합작을 통해서 기내식에 대한 더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계약 설립을 통해서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60% 인수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서비스하는 기내식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또한 이 상생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아홉 번째 뉴스를 어떤 것을 할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스타 얼라이언스 20주년에 대해서 저는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자, 9월 8일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바자회 프라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면 항공동맹체에 어디 속해져 있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있으셔야 될 텐데요. 바로 스타 얼라이언스죠. 세계 최대 항공동맹체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시아나항공에 속해져 있는 항공동맹체입니다. 자, 팀처럼 함께 노선에서 공유를 하고 또한 어디를 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항공동맹체를 통해서 승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다른 항공동맹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항공동맹체를 계속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겠죠. 바로 항공동맹체의 장점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시아나항공에 속한 스타얼라이언스가 벌써 20주년이 됐다는 것이고 그걸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박상국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김수철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함께 스타얼라이언스 대표와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를 통해서 또한
아시아나공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타 얼라이언스는요, 199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자,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 에어 캐나다, 그리고 타이 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 등 다섯 개의 항공사가 모여서 최초로 결정되어서 시작한 항공 동맹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로 성립된 것이 바로 이 스타 얼라이언스인데요. 아시아항공은 이렇게 28개의 회원사로 모여져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91개국, 1300여 개의 나라의 도시를 취향지를 같이 연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조직이고 규모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시아항공이 가는 노선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아시아항공에서 다른 노선을 가지 않지만 함께 이어지기도 하고 함께 다리가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공 동맹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동맹체로 성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시아항공은요, 28개의 항공사 중에서 또한 가장 빛나는 또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 얼라이언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여러 승무원들이 각자의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돕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서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각자의 항공사마다 독특한 그런 특징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자, 아시아항공도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 스타 얼라이언스는요, 지금 2년 연속 최우수 항공 동맹체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항공 동맹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항공사가 계속적으로 수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 얼라이언스 13개 회원사가 26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또한 스카이트렉스에서 우수 항공사로도 자주 뽑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시아항공은 과연 그럼 몇 번째 회원사일까요? 자, 보이는 것처럼 15번째 회원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자, 2003년에 스타 얼라이언스의 멤버로 합류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항공 동맹체에 합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은 그 회원사들이 만족을 해야 되고요. 또한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 항공 동맹체에 합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항공사 서비스나 또한 그 규모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운지거나 아니면 그 소화물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예약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항공이 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합류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항공이 가장 큰 성장을 이뤘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항공의 또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항공은요, 총 17개 항공사와 공동 운항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스타 얼라이언스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아홉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열 번째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항공을 조금 마무리해보자 하는데요. 자, 아시아항공의 중반기 채용, 자, 있었던 거 아시죠? 사실 그래서 상반기와 중반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있었는지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10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채용이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또한 살펴보시면 더 좋겠지요.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시아항공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항공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부분의 서비스를 만들어냈으며 항공 동맹체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아시아항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소식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항공은요, 상반기에는 1월 18일에서 2월 1일까지 상반기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항목이 조금 까다롭기로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항공은 이렇게 700자 이내로 네 문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자주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항공사의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한번 더 답변을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부분이죠. 아시아나 지원 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특성, 자기가 잘하는 것, 성격의 장점 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이 두 번째를 쓸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특성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성이 있느냐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번에서도 잘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캐빈 승무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 예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 성격, 개성입니다. 사실 자신의 경험이나 성격 그리고 개성에 대해서 자신이 모른다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업무에 대해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승객들에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나항공이든 어느 항공사든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결성이 있게 하려면 자신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개성, 경험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또한 기록을 자주 해주시면 자기소개서는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했다가 먼저 작성해놓고 예, 이것을 경험을 도입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자, 승무원에 대해서 영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전에 영어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중국어나 베트남어, 그다음에 일본어 등은 어느 정도 유창하게 좀 하시면 제2 외국어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그만큼 승무원에 대해서 어떤 승무원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가장 잘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요. 입사 후에 나는 어떤 승무원이 될 것이냐지 입사 후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 중국어를 더 잘하겠다라는 것은 작성하지 않는 게 참 유리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인 건 아닙니다만 자,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어 성적에 대해서 자, 제2 외국어 성적에 대해서 성적을 좀 갖추고 내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보셨던 아시아나항공의 뉴스를 보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중반기 채용을 보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자소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요, 자소서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항목은 같고요. 3번, 4번의 항목이 자주 변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나항공의 중반기 자소서 항목입니다. 자, 1번, 2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지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라는 부분이고요. 2번은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좋은 점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장점을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서술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의 좋은 면,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 상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9개의 뉴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잘 살펴보더라도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장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의 장점을 살펴보셨나요? 기억이 나나요?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 아시아나항공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장점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1번에 적게 된다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자, 사회공헌 활동을 했던 아시아나항공처럼 나 또한 봉사활동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누군가 도왔었던 경험, 그리고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적는다면 충분히 1번과 2번이 예, 잘 작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이 조금 바뀌었지요. 자, 아까 지금 보시는 4번이 3번에 있었고요. 3번이 조금 다시 나타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 3번 질문도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캐빈 승무원상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어떤 모습이 승무원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사실 이것은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운 아시아나인 이런 것보다는요. 자, 승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어때야 된다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다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근무하겠다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본다면 나의 모습이 어땠고 또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잘했다라는 것을 경험을 적어주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아시아나항공의 3번 바람직한 캐빈 승무원상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마지막이죠. 캐빈 승무원을 직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또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 그다음에 성격, 자 개성. 사실 개성을 여러분들 나타나기에는 참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까지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 서비스를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4번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어떻게 아시아나항공 준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와 중반기 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지금까지 말한 뉴스를 통해서 장점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자소서도 작성하리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자, 이제는 나를 살펴보시고 또한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보신다면 두 가지의 연결관계 또는 두 가지의 장점을 통해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무난하게 작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에 입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의 상생 경영,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취향지, 그리고 본인에 대한 나에 대한 파악만 한다면 면접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10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나항공 가깝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늘 여러분 곁에 이뤄지기를 바랍니다.